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틀째 전 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열린 마음 참호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성령께서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20문다가 막아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분위와 같이 가려지는 성령의 역사에 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성령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삶이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의욕과 보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진 욕심 없어진 병에 사람의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어제 부탁을 말씀드렸던 건 잠깐 다시 한번